와, 미스틱도 있다. 이제 카렐리곤도 있어. 와, 되게 연합군이네 진짜. 소리 괜찮죠? 격전의 평야에서 루테란이 아크를 발동하자 카제로스는 악마들과 함께 페트라니아로 도망쳤고, 마침내 우리는 기나긴 사슬전쟁의 끝을 맞이하였다. 우리는 고민 끝에 카제로스의 남겨진 육체를 용암 밑을 끓는 안타레스 화산에 봉인하기로 하였지. 오직 그곳만이 도끼를 뿜어내는 카제로스의 육체를 감당할 수 있을 터였으니 말이다. 결국 우리는 로테란이 제안한 방법을 택했다. 미래를 위해. NPC 외역에서 와, 뭔가 깔끔해진다. 오, 얘는 얼굴이 바뀌었는데? 얘 뭐야? 필드북 새로 나왔네요, 얘가? 오, 이게 카데로스 전자판. 코르잔 전선, 이게 카더이네. 어! 새로운 명파! 아, 존나 크네. 뭐 패턴은 뭐 괜찮은 것 같다? 뭐 이것만 봤을 때 무력 있고. 이야, 멋있다. 와우! 와, 저렇게 가드 잡으면 저러구나. 케나티오스도 약간 카드 느낌이네. 근데 일단 여기서는 보이는 건 4인데요. 어, 큐브다. 이펙트가 조금
이상의 시각이다. 야, 이게 검사지. 야, 뭐, 좀 모시는데? 아, 근데 좀 이펙트가 스킵된 것 같긴 한데. 야, 저, 야, 멋있다. 야, 초각성기가 아니라 초각성 스킬이구나, 지금. 어? 저건 뭘까? 버프형이었는데? 어? 야, 잠깐만, 야! 텔레포트를! 오! 새로운 루인기인가? 야, 오르다! 됐지! 잠깐만! 와, 이거 혼자 하는 거야? 와, 솔로가 이렇게 나왔구나. 아, 터졌다. 아, 이제 네이실 컨텐츠. 재밌겠다. 어? 저 방금 뭐야? 오, 뭐야? 저 뭐? 우와! 우와, 뭐? 막 한 번에 막 이렇게 포태 터지는 게 있나 보네. 개멋인데? 기억에 오르골. 이것도 또 새로 나오죠. 오르골 천천히 해. 현재 거인이 문명의 요새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로군. 어서 저 탑으로 올라가도록 하지. 이제 애기를 카제로스 일마. 하드는 미물들이 열악한 계력을 꾸며 보아라. 절대로.
좀 빡세 보이긴 해. 어? 아, 이게 영줄인가 보다. 얘는 몹이 좀 작아서. 모두 느껴지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밀려드는 끔찍하고 거대한 악의가 돌격이다, 연합군이여! 아크레시아를 위하여! 우와, 오, 바르칸도 참전을 하나보네. 오, 루 나온다. 얘는 뭐야? 정해진 운명에 저항하는 선택은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이 누적돼 끝내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만들어내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우와, 맵 개멋있네. 아크라시아, 베트남. 질서의 모든 것을 건 전쟁.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죽음을 마주한 시면의 군주 울부짖음이 말이야. 와, 야, 좋다. 쟤 어떻게 잡냐? 카제우스 봉인 풀렸네. 야, 애기들보다 컸던 것 같은데 이거? 좋겠다. 자, 일단은 한번 끊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죠. 방금 그 얼굴 칼든 사진 아님? 로아온에 나온 근가? 와, 13분 졸라 짧네 이거. 일단 아크 패시브 쪽이랑 보자. 그렇네. 격전의 평야에서 루테란이 아크를 발동하자 카제로스는 악마들과 함께 베트라니아로 도망쳤고, 마침내 우리는 기나긴 사슬 전쟁의 끝을 맞이하였다. 이제 영상 끊어서 하나하나 볼 겁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카제로스의 남겨진 육체를 용암이 들끓는
안타레스 화산에 봉인하기로 하였지. 오직 그곳만이 안타레스 화산이 도끼를 떠 뿜어내는 있었구나. 카제로스의 육체를 감당할 수 있을 터였으니 말이다. 결국 우리는 로테란이 제안한 방법을 택했다. 미래를 위해. 일단 NPC 외형 개선. 외형이 좀 깔끔해지긴 해요. 나 뭐 이 부분 뭐 다시 볼 건 없지. 필드보스 나오고요. 지금 얘 패턴 보면은 얘 패턴만 보면은 그렇게 막 피곤할 것 같진 않아요. 돌진기가 없는 게 좀 큰 것 같은데. 제자리에서 좀 하는 게 좀 많아 보여. 아, 필드보스예요. 필드보스. 그리고 쿠르잔 카제로스 전장판. 이제 이게 이거 자 우리 삼촌들 이거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거 좀 개인적으로도 질문 많이 하던데 이게 이거야 그냥 알트큐 나왔을 때 콘텐츠 목록 있지 이거를 맵으로 촥 펼친 게 이거야 이거 이거예요 그냥 지금 이 화면을 맵으로 촥 펼쳐놓은 게 지금 이거다 보면은 가디언 터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지금 그리고 쿠르잔 전선 카던이에요 카던 이게 쿠르잔 전선이에요 지금 이게 카던이야 그냥 이제 카던 이름이 쿠르잔 전선이에요 카던 근데 카던 세트는 개무대한 슬레이어가 지금 뺑글뺑글 도는 게 많이야 카던에서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카던에서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 여기 보이죠? 이거 명파? 이 새로운 명파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지금 그리고 가디언 터벌 첫 번째 거 나큰데 이게 지금 조금 1600 미만이신 분 1630 미만이신 분들은 지금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40 미만 이게 지금 베이모스에서 나오는 쫄몹입니다 베이모스 패턴 몇 개 추가됐네. 그리고 지금 이게 저스트 가드거든. 이게 보면은 이게 그냥 한번 팅 맞는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방금 연계되는 거면은 자 봐봐요. 여기서 얘가 맞거든. 얘가 지금 뭐야 블래스터가 딱 저스트 가드를 실행을 해 지금 보면 탁 쳤지.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요런 느낌으로 이게 진행이 되나 봐. 지금 이거는 이건 블레이드인가 지금? 잠깐만 보자 아 그냥 아 순간적이구나 순간적이네 그냥 이렇게 기모다가 저스트 가드 타이밍 딱 오면은 여기서 블레이드가 탁 쳐내는 것 같아 여기 블레이드거든요 지금 시점이 블레이드가 여기서 저스트 가드 탁 이렇게 쳐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새로 템 먹는 캐누아트 요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4인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잡몹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어비스 레이드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비스 던전이나. 왜냐면 어비스 던전 같았으면 보스를 여기서 보여줬을 텐데 안 나오거든 지금. 안 나와요. 얘가 보스긴 한데 지금 얘가 보스인 것 같은데 그냥 카던 수준인데 조금 더 높은 뭐 그런 느낌 뭐 아이 보스는 얘네긴 얘네겠지 지금 얘 보면 얘가 보스인 것 같아 얘가
그 뭐 큐브?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일단 초각성기. 지금 데모닉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보여준 게 원래 2각이었지. 근데 이번에 1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퍼 카덴차 1각이죠? 와 진짜 리퍼는 수박 공 좀 줄였다. 인파는 1각 보여주는 거고 얘도 지금 1각인 것 같아요. 아 2각이지 이건 2각. 이건 뭐 지금 대연. 아 이제 쓸지 안 쓸지 몰라 나와봐야 돼 일단. 이거 기상술사 2각이죠? 이거 원래 안 썼던 건데 이거 님들 이게 아까 보고 뭔가 물음표 한번 쳤잖아. 이거 지금 초각성기가 아니라 초각성 스킬입니다. 새로 나오는 스킬이에요. 새로 나오는 스킬. 이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딜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 이게? 어 이게 T 스킬인데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그냥 무션만 보면은 약간 딜이 있을 것 같긴 해. 워드령격 워드령격 어. 지금 이건 대마예요 대마. 야 이거는 죽간지 아니냐 이건. 이거 지금 일단 인파 아니고 배바입니다. 배마. 와 이거 거의 각성기 느낌이야. 와우 개멋있다. 포크도 좀 멋있게 나왔어. 이건 이게 조금 중요한데 이거 받은데 지금 지금 이렇게 심포 올라가듯이 올라가거든요? 이거? 이거 지금 이거 걸면은 주변 사람한테 버프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천상인가? 이거 아니요 아니요 기존 스킬 강화하는 게 아니라 초각성 스킬이기 때문에 신규 스킬입니다. 이거 뭘까 이거? 아니야 이거 실드류는 아닐 거야. 왜냐면 실드류면 분명히 이거 실드가 생겨요. 실드류면 무조건 실드가 생기거든? 처음에 천상인가? 천상 올리고 그 다음 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좀 천천히도 굴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천상이야 일단. 잠깐만 아 이거 아크 패시브 아니야. 이거 지금 이 장면은 초각성 스킬이에요 지금. 아 용맹 어 천상이 아니야 용맹. 여기서부터 볼게. 자 여기서 보면은 카운터를 일단 한 대 쳐줍니다. 여기서 얘가 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서 손 저게 용맹이고 이게 용맹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올라가거든. 이거 지금 이 스킬이야 이 스킬. 지금 이게 뭘까? 이걸 딱 걸었을 때 생기는 버프가 캐릭터 보면은 주변에 저렇게 음표가 띠링띠링 하고 튀거든요. 지금 보라색으로. 저게 뭘지 궁금하네. 이거 느낌은 쉴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스가 그로기 상태인데 여기서 쉴드를 올리진 않았겠지. 그리고 상황도 버프 느낌일 것 같은데
치명류다. 근데 치명도 가능성이 좀 있긴 해. 왜냐면은 옛날 아까 히크도 마지막에 스나이핑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 연계기인가 설마. 아 그냥 쓰고 스나이핑 땡긴 거겠지. 연계기? 치적일 수 옛날 구천상에는 참고로 치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 근데 공이석이면 좀 짜치는데. 난 개인적으로 공이석하고 공피증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치적이나 쿨감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좀 기대되네요. 자 다음 캐리 여기서부터는 좀 슬로우로 딸게요. 이제 아크 패시브인데 지금 이거 블래스터지. 이 잘 보세요. 블래스터 아크 패시브입니다. 초각성 스킬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가 아덴을 킴과 동시에 테를 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아덴 킬 때 어디서 킬 건지 이게 뜨는 것 같아. 아덴 변신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어디서 킬 건지 메테오 우리 타게 그 락다운 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 전 그러니까 전멸 그냥 전멸 휠체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거 휠체어들한테는 정말 좋긴 하거든. 근데 이게 휠체어 탔을 때도 텔이 되려는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디트인데 디트 같은 경우는 나 아까 잘 못 봤는데 지금 이거 중력장 펼쳐놓고 때리는 게 지금 아크 패시브인가? 그러니까 중수 상태에서 스킬을 쓰는 거지 지금. 중력 가중 모드 켜놓고도 일반 스킬이 나가는 거야 지금? 야야야야 여기 디트 하신 분들 있습니까? 원래 중력 가중 모드에서 스킬 써져? 안 써지지? 근데 지금 이거 뭐 보라색을 제외하고 이펙트만 봤을 때는 중력 가중 모드 키고 지금 스킬 쓰는 걸로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스 타이밍 아닐 때 평 이거 스킬도 쓸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그죠? 중력 가중 모드 이거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력 가중 모드를 켰을 때 너 평타 칠래? 평타로 딜 뽑아낼래? 아니면은 중력 가중 모드 때 스킬을 쓸래? 해가지고 이렇게 갈래가 나뉠 수도 있어.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솔직히 중수 입장에서 중력 가중 켰는데 뭐하러 스킬을 써? 어차피 평타 때리는 게 훨씬 쓸 텐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 평타로 갈래? 아니면 중력 가중 모드 스킬로 갈래?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분망이 아니라 중망. 그렇지. 중망?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얘가 분망인데 이런 이펙트가 켜지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얘는 좀 나와봐야 되겠네요. 이거 좀 보자. 그렇죠. 애초에 분망인데 시너지일 수도 있고. 이 안에 들어오면 제가 최근에 나 혼자 레벨업을 봤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약간 그림자 권능 뭐 그런 거 아닐까? 이 안에서는 뭔 좀 세지고 좀 그런 거. 분망용인데 중수 키면 피면 상면이니까 그냥 상면 피면기 주면서 스킬 때리라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거 아르카나는 뭐 길게 설명할 게 없고요. 지금 보면은 그 이게 댄싱 플라워였나? 스택 쌓고 다시 와가지고 원래 잠깐 근데 이게 원래 오는 게 있었나? 야, 댄싱 다음에 원래 텔포가 됐었나? 아 그래? 이 아니야 이거 루인기예요. 루인기 이 루인기인 것 같아. 이게 지금 이게 신규 스킬이거든. 지금 위에서 사람이 칼 딱 꽂잖아 지금. 이게 신규 스킬인데 이거 루인기야. 루인기 이거 보면 스택 다 날라가요 이거.
이건 그냥 이건 루인기인 것 같아요. 이 프레이시 좋아하겠네. 그러니까 아르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쾅쾅쾅 찍으면서 몹 지나가니까 위에 카드 생기지. 저 카드를 이제 루인기로 터트려서 딜을 뽑아내는 게 황후예요. 근데 이제 그 터트리는 스킬이 루인기랬잖아. 이번 신규 스킬이 이걸 거예요, 아마. 지금 이거 같아. 지금 얘 공중에 띄우고 지금 여기서 위에서 이 지금 그림자가 나와서 찍잖아. 원래 이런 스킬이 없어, 지금. 신규 루인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신규 카드인가? 잠깐만 있어봐. 기다려봐. 야! 아, 이거 아크패시 분인데, 잠깐만. 야, 카드로 찍는 거야? 황제각이네. 황제 카드로 공격하듯이 황후에도 카드가 생기는 건가? 루인 카드가? 아르카나 죽됐네. 아니, 야, 루인 카드는. 아니, 야,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아르카나 위에서 그림자가 나와서 내려 찍는 스킬 없잖아, 지금. 그지? 땡신 플라워 쓰고. 카드 하나 던져놓고 카드 쓰니까 그림자가 나와서 찍는단 말이야. 그럼 이건 루인 카드네. 와, 야, 이거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아르카나가 지금 아이덴티티가 구성이 님들 내 루인기를 쓰기 전에 애들한테 그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카드랑 뭐 스킬 쿨을 줄여주는 카드랑 뭐 이런 카드가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저 내가 쌓아놓은 스택을 터트릴 루인 카드가 생기는 거면은 이거는 정말 어렵겠는걸? 정말 몹이 바로 죽어버려서 루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 그러긴 해. 몹이 죽어서 카드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루인이면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루인 아닐까요? 카드를 썼는데 기사가 튀어나와서 찍는데 루인일 것 같은데? 그냥 레인이라고, 저게? 그럼 카드 효과는 뭔데? 아니, 딱 카드 쓰자마자 튀어나오는데? 아니, 레인도 아니잖아. 아니, 님들, 아르카나는 나도 해봐서 알아. 아르카나 레인 쓸 때, 야, 아르카나 본캐 유저들 들어가봐. 아르카나 레인 쓸 때, 레인 카드 쓸 때, 카드 덱 이렇게 했다가 올렸다가 착 내려쳐, 이거. 이거 아닐걸? 지금 아, 그걸 강화한 설명하는 것게 같다고? 신규 초각성 스킬이니까 카드는 아니고 티스킬 같은데? 아니야. 지금 여기가 T스킬이 아니라 여기 아크 패시브 설명이에요, 지금. 신규 스킬이 아니야. 아크 패시브 스킬이에요, 아크 패시브. 그래서 그래. 지금 나오는 거 아크 패시브임 초각성 스킬 아니야. 아크 패시브입니다. 아니, 수바, 이건 내가 이건 암만, 운부 들어갔고. 이거 암만 봐도 카드 쓰자마자 튀어나오는 게, 이거는. 아무르겠고 저좀 기절시켜 주세요. 수요일날 깨고 싶어요. 아니, 근데 황제만 카드덱에 공격 카드가 있고, 황후는 공격 카드가 없잖아. 약간 루인 스킬 느낌이 세긴 해요. 내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처럼 황후 전용기를 준것 같아.
아니 좀 짜쳐요. 그러니까 이게 아크 패시브라고 했는데 그냥 카드 머리 위에 띵 하는 것만 보여주고 저 넘기기에는 뭔가 좀 짜치는 것 같아. 루인 쪽일 것 같고. 야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야 워러드 앞점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보이시죠? 이거 몇 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로스트아크의 역사적인 순간 아닌가. 워러드 앞점입니다. 앞대시. 근데 모션 잘 땄다. 멋있다. 잘 땄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가면서 한 대 쳐맞습니다. 한 대 쳐맞고요. 잘 써야 될 듯? 덕분에 잘 놀고 이제 집 왔다 키키키윽. 뭘 못 사가서 맘에 걸려서 이걸로 보낸다 키키키윽. 고생하셔. 하지만 공팟은 쉴드 켜고 그냥 맞겠지. 야! 누구냐 너? 잠깐. 이씨냐? 앞대 지라니 저 지금 콧구멍이 벌렁거려요. 안상도 상향되고 흉포 개사기 딜러 성만 말해봐 성만 치고. 아예 오늘 제 실친들. 아 정훈이구나. 아 야 고생했다 야. 그냥 보던 여캠 보러 가라 야. 쟤 우리 집 와가지고 여캠만 보다 갔습니다. 여캠하고 애니 하나. 다음에 또 보자. 고생했다. 아예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 아 요번에 아 이거 잠깐 이거 죄송해요. 이거 주게. 아이 그 어제 친구들 고향 친구들 와가지고 쟤도 한 5, 6년 만에 본 친구라서. 자 그리고 참고로 팀 아이 저 야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제가 참고로 선도부장이었거든요 고딩 때. 보니까 대시로씨 보면 방패의 추가 효과라던가 그런 듯. 제가 색깔 다른데. 제가 참고로 고딩 때 선도부장이었는데. 담배 피는 애들 싹 다 잡아가지고 학주한테 이른 다음에 지가 담배 폈어. 난 몰랐다. 나도 이번에 알았다. 누가 나에게 우유를 던졌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알았어. 웃겨서. 아니 나 몰랐어. 아니 근데 되게 친한 친구인데 아 나도 모르는데 덮였나봐. 아 뭐 그렇다고 뭐 나쁜 애는 아니었습니다. 졸라 웃기네. 자 일단 워로드 앞대시. 자 이어서 볼게요 일단. 워로드 앞대시였고. 야 그래요. 야 이거 전 예 전투 태세도 색깔이 좀 다르다. 본지름 당한 사람이 이단님이었나요? 아 저는 아 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담배나 이런 거 안 폈습니다. 이거 전태도 지금 색깔이 고기용인가? 아예 다른 건가? 아 이거 차스예요? 차스 색깔이 원래 보라 주황색이었니? 아 차스가 아니라 카스 카운터 스피어. 아 근데 카스 모션 아니잖아 이거. 맞지도 않았는데 지금 방패를 뒤로 당기는데 카스 모션 아니지 않나? 그죠 차징. 이거 차징 스킬인데 아니 지금 이 모션이 카스 켰을 때 카스로 인해서 공격이 나가려고 할 때 모션하고 똑같긴 해. 근데 저 주황색도 뭐 튀어넘어가기 전 조랩댄 못 쓰겠죠? 그래 생각해보니까 카스도 앞에 방어망이 생기잖아. 그럼 이거 뭘까? 그냥 아덴도 바뀐 건가? 아니야 수호룬 아닙니다 이거. 쉴드 쓰고 차스 땡긴 거임 그냥. 그니까 쉴드 색깔이 다르잖아 지금. 앞대시로 씹으면 방패의 추가 효과가 부여되는 느낌. 자 다음.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싱글 모드인데 잠깐만요.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이 초각성부터 좀 볼게요. 초각성 스킬부터.
이제 이쪽이 초각성 스킬이거든. 그냥 초각성기가 아니라 초각성 스킬입니다. 일단 보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 워드룡격 이거는 고기 느낌이 좀 강하긴 해. T스킬이에요. T스킬 각성기가 아닙니다. 워드룡격 이거 고기 느낌 좀 강하지 않아? 아 클베 때 있던 스킬이야? 얘 좀 보자 또. 그리고 나는 지금 이번 T스킬 중에 일단 보여진 걸로는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거 존내 멋있어요. 이거 배마건데 자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쿨타임이 근데 엄청나게 길 것 같거든. 지금 이거야 이거 아니 수바 이 정도 이펙트를 언리얼 5였으면 이건 진짜 지렸겠는데. 이거 진정한 제트킥이 나왔어. 진짜 진정한 제트킥이 나와가지고 아 내가 참 오늘 내 집 왔다 갔던 친구들 다 방송 보고 있다고 카톡 오네. 형 그러면 신규 초각성 스킬들도 고성 넣어야 하는 건가? 그게 이제 그게 관건이야. 이거 나와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쎄 보이잖아. 아 그리고 아마 님들 빌드 다 바뀔 거야 아마. 빌드 다 바뀔 거예요. 지금 스킬하고 좀 다를 거야. 빌드가 바뀔 거라서 기존에 쓰고 있던 보석한 다 빼야 될 거야 아마. 다 다른 걸로 해야겠지. 채널링이 너무 길어서 뭔가 애매하지만 디디 쓰면 쓰겠죠. 약간 퍼스 쓴다는 느낌으로 쓰면은 또 몰라 이거. 근데 조금 위험하긴 하다 이거. 현실성이 이 레이드에서 쓰기는 좀 빡셀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그냥 장재생해 볼게요. 이게 좀 빨라요 이게 보면은. 1배속인데 여기서 타다다닥 올라가서 찍는데 이게 모션이 좀 길어. 이게 이 정도 모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개수는 진짜 높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극딜용이길 바래야지 뭐. 근데 이건 진짜 멋있긴 하다 이거는. 쿨도 길고 되게 셀 것 같긴 해요. 셀 것 같긴 해. 자 보면은 이 앞에는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는 서멜라나 트라이포드죠. 보석 전부 돌려야 한다면 그리고 방금 힐링 감당 가능함. 지금 4억 모아놨는데 모자랄 것 같은데. 방금 이거 파란빛 팡 모아서 치는 거 나성경이니? 이거 뭐예요 이거? 잠깐 보자. 서멜라나 나선 이거 방금 이거는 저 뭐냐 그 창룡 폐환권이야 마지막 거? 창룡 맞지? 창룡 쓴 다음에 이겨 이 지금 이 스킬이에요. 이 스킬 지금 이건데 이것도 대단히 세 보입니다. 일단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아 창룡 1리타야? 그리고 소울이터는 근래에 나와서 그런가? 좀 일단 베스티지로 긁고 여기서 딱 쓰거든요. 나 이거 처음에 각성인 줄 알았다. 사시나 들어가고 쓴 건데 솔직히 이건 좀 세 보이지는 않긴 해 내 생각에는. 좀 뭐랄까 조금 뭐 유틸 느낌? 유틸 느낌? 세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뭘 이 아니야 존나 셀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사시나 상태에서 쓴 스킬이라서. 그러면 사신 스킬이라 사신 스킬이잖아 지금. 지금 보면은 여기서 때리고 베스티지로 와서 여기서 사신화를 킨 다음에 사신화 키죠? 사신화 키고 사신 스킬인 것 같은데. 요것도 좀 셀 수도? 셀 수도?
자 다음 브레이커는 약간 권학적인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 스킬이거든요. 그냥 배테이지 졸라 친 다음에 여기서 쾅 찍는 거 지금. 지금 이 스킬인데 여기서 포스 건틀릿으로 한번 내려 찍는 거 이거는 사이즈가 권학적이지 이건. 이건 권학적인 것 같아. 이게 이번에 티 스킬이 캐릭별로 두세 개씩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마 각인 찢어지겠죠. 포스 건틀릿으로 치는 거는 이건 아마 특화 쪽일 거야 아마. 아니지 이건 무슨 강화 스킬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아예 새로 나오는 초각성 스킬이잖아요 지금. 티 스킬이에요. 강화 스킬이 아닙니다. 새로운 스킬이에요 그냥. 이 호크아이도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에로 하나 날리고 지금 이 스킬이거든요. 여기서 딱 땡기면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거 뭐죠? 저 호크 이각 이름이 뭐냐? 이글아이였나? 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아 골든아이? 골든아이? 약간 골든아이처럼 여기 회오리가 존내 돌아요 여기서. 회오리가 아니라 수박 하늘에서 드릴 떨어진 거네. 아니 얘는 도대체 컨셉이 수박 그러니까 뭐야 얘는 활쟁이야 단검쟁이야 아니면 뭐 블래스터야 뭐야 얘는 컨셉, 얘는 컨셉이 진짜 이제 드릴 깨비 드릴 쪼의 지루 깨비 드릴 쪼 이지랄하고 컨셉이 회전이다. 이거 정배속으로 돌려볼게요. 정배속으로 보면은 이렇게 딱 꽂으면 드릴 나와. 그리고 뭐 연계기는 아니고 그냥 스나이프 땡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스나이프 땡긴 것 같은데 그냥. 뭐 좀 이거 같긴 해 느낌이. 호크 담당자는 회오리 패티시가 있는 게 확실하다. 각성기도 돌고 민구기도 돌고 호크도 팽이 돌고. 그리고 바드 논란의 바드 이거는 아까도 봤지만 지금 싸숑 날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손 반짝였죠? 용맹 들어갑니다. 용맹 들어가고요. 지금 이 스킬이거든요. 지금 이거 반짝이는 거 이거 지금 이건데 지금 여기서 버프는 무조건 버프가 나올 만한 게 공이속하고 치적하고 쿨 이거 세 개밖에 없거든. 일단은 쉴드류는 절대 아닐 것 같은 게 쉴드가 안 생겨. 이 사람한테 쉴드가 안 생겨요. 이 쉴드류는 무조건 쉴드 이펙트가 생겨. 아 치피즌일 수도 있다. 와 서포터한테 치피즌까지 준다고? 아 정화? 아 근데 정화치고 이펙트가 엄청나지 않나? 아니야 정화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일정시간 면역인가? 왜냐면 스킬 쓰고 없던 그 이펙트가 캐릭한테 돌거든요. 봐봐 지금 바드를 봐봐요. 바드를 용맹 올렸을 때 용맹 버프 다 들어갑니다. 지금 캐릭터 지금 빛 나죠 지금. 그리고 얘 들어가면 약간 보라빛에서 돌거든. 무력화까지 올려주나? 보라 이펙트가 돼. 그러니까 이펙트가 유지된다는 거는 나한테 시간제 버프라는 건데
그럼 정화는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정화면 일정 시간 정화라는 건데 수박 그러면 개사기 아닙니까? 아 약간 수연 마냥 그러려나? 그러니까 수연 효과라면은 좀 이해가 된다. 무적이요? 무적이면 내 고정 파티에 이제 아 내 고정 파티 망령이지. 어 내 부캐 돌릴 때는 무조건 와이프 데리고 다녀야지. 무적이면은 무적은 아닐 거고 강화류일 것 같아. 강화류 보라색이면은 약간 보라색 색감 자체가 약간 강화류일 것 같아. 이게 나한테 조 이로운 효과 뭐 디버프 해제류나 이런 거였으면 약간 밝은 빛일 것 같은데. 아니 딜일 것 같아. 딜 관련 이거 다 QA팀이 찍잖아. 지금 보스가 카운터 치고 그루기 상태인데 이걸 올린다는 거는 딜 관련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버프 올리고 싸울 쓰는 거 보면은 상대 그로기 걸렸는데 무적 걸면 즉시 1대1면 남이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크 패시브입니다. 방금까지 신규 스킬이었고. 이다님 화면 오른쪽에 버프 마크는 뭔가요? 어디? 어 다시 보자. 아 저거 방깍이잖아요. 어 방깍. 저 방깍 들어갔을 때 방어 저거 방깍이지? 아 보스 머리 위에 방패 떴다가 방패 깨지는 거 방깍. 일단 좀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아크 패시브인데 이거는 뭐 지금 블래스터가 아덴 켰을 때 아덴을 어디서 활성화시킬 거냐 약간 그거 같아. 버프 효과 지속 시간 증가 또는 버프 효과 증가 아닐까. 아 그것도 일리가 있다. 시너지 시간 증가 뭐 그런 거. 근데 이거는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 애초에 아 큰 의미가 있지.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구나. 이것도 나쁘지 않을 듯. 아무리 봐도 천상 강화된 것 같은데 한 바퀴 도는 모션도 그렇고 낙인 용맹 다음 천상 올리는 거지. 아니 선생님들 이게 강화가 아니라니까. 초각성 스킬은 신규 스킬이라니까. 그러니까 강화형이 아니라 신규 스킬의 T 스킬이라니까. T? T? 아예 신규예요. 신규 그냥. 강화가 아니야 강화가. 그냥 T 스킬 새로운 스킬이라고 새로운. 아, 뭐 효과를 말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천상 음진 그 강화형 효과일 수도 있지. 파티원 아드로핀 주는 거 아님? 보라색이면? 뭐 그럴지도. 파티원 아드로핀이 개사기 아니야? 이건 근데 내가 블레를 많이 이게 블레는 안 해봐서 이게 레이드에서 이 텔이 얼마나 큰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쁘지는 않을 듯요. 애초에 포지션 잡는 것도 일이긴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분망일지 중수일지부터 모르겠네. 지금 중력 가중 모드 같은 걸 키고 나서도 스킬이 나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중수인데 스킬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면은 분망인데 중력 가중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일 수도 있고. 이펙트 자체는 지금 오래 가긴 해 지금.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댄싱 플라워 돌아와서 운부 하나 날리고 카드를 쓰면은 여기서 카드 신규 카드입니다. 이거 신규 카드 쓰면 위에서 내려와서 찍어버리거든. 저거 키면 피면의 분망 해방 스킬 구슬함 모으고 집속 효과 내주는 거면 좋겠다. 일단은 카드 추가일 것 같아요. 카드 추가. 신규 덱일 것 같습니다. 방금 건 분망용이고 중수는 플랫처럼 유틸 주거나 진짜 아예 망치두게도 가능하다고 보는 중.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은 신규 루인 스킬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카나는 황제하고 황후가 있는데 얘는 일단은 황후예요. 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얘는 황후겠지. 아 황후예요가 아니라 황후겠지. 초각성 스킬에 전투 레벨 제한 있을까요? 있겠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느낌이 이건 제 추측이에요. 신규 루인 스킬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제는 딜 카드가 있는데 황후가 딜 카드가 없거든. 내가 황후 딜 카드를 준 것 같아. 황후 딜 카드. 아, 뭐 내 느낌은 그래. 형님 이번에 모코코가 달인용 제작 키트를 먹었습니다. 쓰는 게 좋을까요? 파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가지고 있다가 7월 10일 때 제작하시면 돼요. 가지고 계세요 일단. 루인 스택 터지는 이펙트가 없는데 루인일 것 같냐고요? 루인일 것 같은데. 얘네가 근데 죽어버려가지고 카드 스택이 날아가서 터져서 터지는 건지 아니면 애들이 죽어서 카드 스택이 없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자 이거 워르드 앞대시 워르드 앞대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쉴드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이 전투탯의 전투탯의 그 이펙트는 원래 파란색이죠. 근데 이거 지금 주황색이에요 지금. 얘도 좀 바꿔줬고. 아, 내 캠 일부러 저기 놔뒀어. 오른쪽 하단에 글자가 떠가지고. 그리고 이거 여기서부터는 솔로잉. 여기서부터는 솔로잉인데. 왜 없냐? 아, 뭐 보여주겠지. 아, 나오겠지 이제. 이 솔로잉이고요. 솔로잉 때는 카운터를 치면 애가 좀 오래 바보가 되나봐. 얘 봐봐요. 지금 카운터를 쳤거든요 지금. 이 정배속입니다. 카운터 치면 좀 오래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느려지는 건가? 그리고 쿠크 혼자 하기. 그리고 이것도 혼자 하는 건데 카얀길 같은 경우도 혼자 안 되잖아. 재미있게 만드느라 고생하신 스마게 제작진들 파이팅입니다. 근데 카던이랑 큐브 모 엄청난 핵앤슬래시 마냥 속인 건 좀 때리고 싶네. 이것도 지금 옆에 새로 뭐가 나오나 봐. AI가 분신이. 아니면 본인이 여기서 선 만들고 또 뛰어가서 여기서 선 만들고. 어? 아 그건가? 잠깐만 그건가 본데?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이거 홀리구나. 아 홀리야 홀리. 나 이거 버스컨 줄 알았다. 여기 뭐 분신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아니면은 진짜 본인이 여기 서 있으면은 이 자리에 본인 분신 생기고 또 열로 가가지고 또 만들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거일 수도. 그리고 요것도 또 혼자네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일단 걔 못하는 사람인 듯. 이걸 실수해? 그리고 이것도 죽을 뻔했음.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 밑에 카운트 실패입니다 이거. 죽었어요 이거. 리트고요 방금은. 아 아닌데? 잠깐만. 내부에서 둘 다 찾는 거네. 아 실패가 아니라 찾는 거네. 본인이 가서 찾고 카운터까지 하나 보다 이거. 안에서는 이거 분신이 안 돌았나? 찾아주기만 하면 되나? 내부에서 안 돌지. 그지?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일단 크림슨 네일을 해도 이건 뭐 내실이고 이쪽은 뭐 내실인데 뭐 내실 할 것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크림슨 네일 스토리 좀 풀리는 듯. 지금 NPC도 보면은 해적류거든요. NPC도 해적류고. 지금 이건 생활 개선인데 이거 보면은 나무를 한 번에 캐. 곡괭이질도 곡괭이도 한 번에 꽉 하면은 저렇게 한 번에 깨져. 파사삭 하고. 이것도 낚시도 그냥 땡기면은 한 번에 뭐가 펑 하고 터지거든요. 보상이 보상 도파민 좀 준 듯.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악보인데 이건 좀 들어야지 소리를. 이제 악보 콘텐츠인데. 조만간 뭐 길드 같은 거 생기겠다. 무슨 뭐 심포니아 뭐 이런 거. 저는 수직 방송이라서 아마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방송으로 보기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르골. 어. 오르골 나오고. 오르골도 아마 스토리가 좀 나 진행이 되나 봐. 동물 탈 쓰고 길드명 프레멘 음악대에서 다니겠구먼. 오르골 지금 안 해도 되지. 이제 나오면 해야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소리 들으면서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스토리 관련이라서. 제 거인이 문명의 요새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얼리얼 3냐? 이제 우리 차례로군. 어서 저 탑으로 올라가도록 하지. 약간 좀 다른 장면도 나옵니다. 이거 카드로스 1막이거든요. 하드는 미불지 열팍한 계력을 공유. 보아라, 절대로 네 놈들은 실패를 거슬 수 없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영줄일까? 이거 좀 어려워 보이긴 해.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파티 잘 짜야 될 듯. 곱삼으로 쓰는 게 맞는 듯. 이거 여기 위쪽 카운터 못 치면 이제 여기서 난리 나는 거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영줄일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영줄일 것 같긴 해. 보면은. 반죽이려나? 그리고 지금 얘 크기만 봤을 때 히트박스는 좀 엘버아스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히트박스는 뭐 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백사멸 좀 고생 좀 할 듯? 이때까지는 아마 세트 효과 쓸 것 같긴 한데. 와, 그래, 몰라. 약간 미세컨 해야 되네. 아, 근데 이 패턴은 수바 어떻게 피하는 거지? 이게 보면은 저번에도 내가 좀 궁금했는데. 이거 보면요.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건가? 이게 안 들어가면 일단 여기는 다 쳐맞는 자리거든, 이쪽은? 장판에 올라가서 떠서 피하는 거다? 그냥? 이 다음에 후속탄은 없는 건가? 그냥 뜨는 건가? 대기 엘버처럼요. 그리고 이런 거. 아니 난이도가 그냥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슬로우라 그렇지 이거 정배속 돌려볼까? 난이도가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터진 자리 안전이라서. 아 터진 자리 안전도 아니네. 아 수바 터진 자리 안전 아니네. 잠깐만. 창이 두르는 애 7명인 거 보면 내부 1명 외부 7명인가 싶음. 터진 자리 한 번 더 터지는 것도 있어. 대가리에 창 꽂고 땅으로 꼽는 거 하계처럼 잡히는 사람만 저 안전지대 보이게 해놓은 거 아님. 그런가? 아니 이거 지금 애기를 분신 패턴도 쉽지가 않아. 이게 막 사사사삭 막 이렇게 막 주변에 돌아다니잖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내가 옛날에 학원 파할 때마다 졸라 말했는데 이거 아마 이것 때문에 트라이 많이 날걸?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마우스를 드래그 이동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마우스 꾹 누르고 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거 엄청나게 맞을 거다 아마. 어 저런 미세컨 할 때는 무조건 클릭 이동하십시오. 미리 팁 드렸습니다. 막 별로 아파 보이거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모두 느껴지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이제 이거는 물 향이 밀려드는 끔찍하고 약간 스토리 관련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가디언들도 참전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카렐리고스 보이죠? 여기 미스틱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좀 나올 듯? 그리고 뒤에 바르칸도 나오거든요? 바르칸이 루랑 싸우는 게 나와. 그래가지고 아마 바르칸 레이드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밀려드는 끔찍하고 거대한 악이가 아크레시아를 위하여! 와, 굉장하다. 아, 근데 누가 더 세 보이지 않아? 지금 얘가 누굴까? 지금 얘가 새로 나온 누나거든요? 아 비누스 수장으로. 어 일리가 있어. 아 비누스 수장. 어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다. 아 실바나스 윈드러는 아닙니다. 어 비누스 수장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비누스 수장이면 막 센 포지션으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정해진 운명에 저항하는 선택은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이 누적돼 끝내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만들어냈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이 장면은 근데 지금 이 장면 있잖아. 이거 언리얼 5였으면 거의 진짜 아 이건 뭐 상관이 없나? 엔진하고? 이 장면도 인게임에 그대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위치가 이 지역이 이거 약간 나 이거 보고 엘든링 느낌 났는데 그러지 않아? 어, 엘든링 느낌 촥 나지 않나요? 아크라시아, 베트남, 질서의 모든 것을 건 전쟁.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죽음을 마주한 시면의 군주, 울부짖음이 말이야.
이제 끝이 시작되니 찾았다 왕국의 계승자. 미쳤다. 지금 딱 이 장면이 지금 저게 카즈로스인데 지금 얘 있지? 지금 이 사진 저번에 강선이 형이 스포한 것 같아 그거. 저번에 박서린 블로그였나? 박.. 저 뭐였지? 금강선? 스포일.. 아, 인벤 가면 있다고? 인벤은 뭐라고 쳐야 돼? 어딨냐? 어디 어디? 왜 나 안 보여? 아 있다. 이게 카제로스였네. 이게 저번에 보여준 사진 이게 카제로스였어 이게. 그러면은 박서림이 말했던 것처럼 카제로스가 지 배때기 갈라가지고 차원 여는 건 뭐야? 옆에 부등호키 이용하면 프레임 단위로 이동 가능. 차가 없는 사람들을 영어로 하면 카제로에스 크크크크크크크크. 근데 왜 저거 작년 글이냐고요? 아 이거 루아스포 카제로스 외형 공개 이거 그냥 뇌피셜임 이거. 이때 카제로스인지 뭔지 아무도 몰랐어. 그냥 자기 생각이었겠지 이거. 해서 티저가 이렇게 나왔네요. 14분짜리인데 수바 영상이 졸라 짧은 느낌이다. 장난 아니긴 하네. 아니 마우스 꼭 누르지 마. 서리마. 아니 12시 카운터 말어야. 일단 무력해봐. 부활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장영경 원교 바다 조니아딜 아주건야 저 여기까지 합니다. 수바 산이야.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바시아 영상 때 처음 일본 깨알 티저 후 김포인트 2번 티저 에브니큐브 관문 넘어갈 때 워로드는 백점프를 실행한다. 근데 워로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앞점프 하고 싶나요? 뭐 그만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아크 패시브도 결국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뒷점을 할 거냐 앞점을 할 거냐 그거는 걷다 투자하면 다른 포인트를 못 찍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D를 찍지 않을까? 공짜 수준일 것 같다고? 한 1포인트는 쓸 것 같긴 한데. 이미 익숙하긴 한데 에키드나 워킹 같은 방식의 디닉이 나오면 앞점프 고려는 해볼 듯 좀 킹받아서. 아 그게 그래. 그 에키드나 때 워로드들 뒤점프 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지금 던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던전 부분 한 번만 다시 봐볼게요. 아크 패시브 보여준 것만 봐도 워붕이 포지션을 딜러로 밀어주려는데. 던전 부분 좀 보고. 근데 이번에 던전도 여기 나온 거 말고 패치 많이 돼. 뭐 예를 들어서 카멘 뭐 부동산 사기나 뭐 이런 것도 패치 많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카제로스 1막 레이드인데 뭐 내외부 있다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보자.
카멘 전세 사기 당하면 스페 눌렀을 때 워붕이의 절망감을 아시나요? 소리 일부러 꺼놨어요. 소리 틀어드릴까요? 뭐 소리 틀어올 텐데. 약간 근데 부금 똑같은 건 조금 짜치긴 하다. 다른 부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노아가 항상 그랬듯이 그거 찍으면 같은 줄 다른 패시브 손해라서 이미 익숙해진 유저는 앞점수 안 찍는 사람이 많을 듯. 아 잠깐만. 아 저거 대원이 왜 날아가나 했더니 기절을 거는구나. 잠깐만요. 아, 아 패턴 시작할 때 기절을 거네. 여기서 지팡이 딱 쳤을 때 기절 걸거든. 그래서 대원이 여기서 지금 춤추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채팅창 바로 옆에 보이죠? 근데 대원 어글이 잡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카운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쳐맞고 날아가는구나. 기절이 상당히 기네. 옆에 파티는 바드여가지고 수연 때문에 기절 버틴 듯? 어. 지진. 뭐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일부러 쳐맞는 거 보여준 것 같고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기둥 뒤에 숨는 거고. 지진을 못 씹었어? 넌 날아가라. 잠깐만요. 여기 일단 8명 맞지? 8명이고. 와, 수바 대원 근접 사격 어떡하냐 이거 씨브레. 아, 우리 허니. 아, 이건가? 이게 약간 내외부가 있을 것 같다는 패턴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근거가? 아까 여기 채팅창 잠깐 보니까 내외부 있을 것 같아. 이거? 아, 카레스 날아갈 때 보면은 이게 수가 7명인지 몇 명인지 보여 이게? 아 여기 워로드 때문에 여기 몇 명 겹쳐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 내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내부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뭐 내부를 들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보면 창술이 갑자기 미친 행동을 하거든요. 나머지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데 창술 혼자 여기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그래서 만약에 내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숙한 건가? 그냥 미쳐서 그런 건가? 그냥 그 또 보자. 모두 느껴지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보면 보스가 두 개로 디졸브가 된다고요? 어디서? 어느 장면? 양팔? 이건 그냥 분신 패턴이고 이거는.
아, 이 앞전이랑 이거랑 그냥 편집 아니야 이거는? 그냥 편집인 것 같은데? 트레일러로 유추 못하지. 지금까지 레이드를 트레일러로 유추해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긴 해. 그냥 기본 패턴이나 외우는 거지 그냥. 모두 느껴지는가? 창술이 팔 찍을 때 아예 없어지는데 내부 패턴 아니냐고요? 아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수코 새끼 창술 뭐 이거 봐봐. 로스트와 그 트레일러에서는 계속 고행동을 하며 유저들을 속여왔다. 절대 트레일러를 믿지 말자. 자, 제가 슬로우로 따드릴게요. 이게 창술이 계속 고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약한 랜턴 다 같이 바라보고 그러니까 있던 게 트레일러인데 궁예질 다 소용없다. 이게 지금 일단 여기 떠가지고 팔 이렇게 탁 하는 거 피하는 게 정배인 거는 같은데 창술은 지금 이쪽으로 혼자 가잖아. 팔 부딪히고 나서 창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자, 팔 살아있다. 열린다. 잘 봐. 창술 여기 쳐맞고 날아가는 거 보이세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내부 들어가려는 액션이 아니라 그냥 스콘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아, 크크, 일리약한 트레일러만 해도 다들 석화되어 있었다고. 그거 성공으로 보였어. 어. 아니, 근데 여기는 내부가 1인 패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진짜 심장에 가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뭐 얘 패턴을 막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해.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걸로는 내외부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아, 잘못 본 듯. 키읔키읔 지으시오. 그리고 아까 보스가 두 개로 찢겨진다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페이드아웃을 했기 때문에 페이드인을 해서 아마 좀 헷갈린 것 같아. 지금 편집이 교차 편집이라 페이드인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 희미하잖아요. 페이드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얘는 근데 지금 트레일러만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는 말을 카메 때도 했었죠. 모두 느껴지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밀려드는 끔찍하고 거대한 악이가. 여기는 뭐 없고. 여기다 연합군이여. 쉬워 보이는데 난 저거 한 달 동안 냈으면 좋겠어. 아, 이거 참고로 지금 뉴비 복귀자분들 이거 근들갑 영상 아니고요. 이거 악보 빼고는 다 7월 10일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찐이에요. 이거 악보 빼고는 다 7월에 나옵니다. 다 7월 10일은 아니고 다 7월. 레이드는 7월 말이고. 아, 초각성도 8월이다. 죄송해요. 3개 빼고요. 2단이 T스킬은 8월. 아, 어서 오시고요. 레이드 악보 초각성 빼고는 다 7월. 오르골도 아닌가? 정정할게요. 좀 나눠서 나와요. 정해진 운명에 저항하는 선택은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이 누적돼 끝내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만들어냈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T스킬 T에 손이 안 간다고요? 배틀은 탭 이런 거는 어때요? 탭키 탭. 저도 T 스킬은 키 변경 해야 될 것 같은데. T는 나도 잘 안 할 것 같은데.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아니면 C. 나주한 시면의 군주. C나 V. 울부짖음이 말이. 아, 나 평타키 안 써 나.
7월 10일에 서버가 멀쩡해야 그나마도 나오는 거 아닌가 흠. 찾았다. 왕비의 기술. V 각성기라고? 각성기를 다른 데로 옮기면 되죠. 어차피 각성기 잘 쓰지도 않는데 그거. 어차피 저스트 가드 G겠죠. G 스킬은 어차피 G는 격돌하고 저스트 가드하고 같이 쓴다고 치고. 아 초각성 나오면? 아니 쓰긴 쓰지만 뭐 존내 자주 쓰는 키는 아니잖아. 그냥 차라리 각성키를 옮기는 게 낫지. 뭐 V 쓸 것 같으면은 각성기 뭐 암만 빨리 써봤자 1분 50초인가 그러는데 뭐. 2분 5초, 2분 5초지. 각성기 쿨타임 제일 줄여도 2분 5초 아닌가? 딜러 기준은? 수라 연타 나 항상 마우스로 해. 근데 뭔가 키보드랑 같이 누르면 더 센 것 같아가지고. 자, 마지막 처음부터 리딸 한 번만 하면서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정리 한번 하자. 아니, 뭐 정리는 다 했지. 존나 기대되네. 나는 솔직히 티저 안 나올 줄 알았거든. 아 금방 와, 금방. 나 소변만 보고 올게.